읽다가 갑자기 그쳐서 이상하시죠? 안 끊었으면 3장 1절부터 29절까지 29절까지 읽으실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끊었습니다. 좀 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뽑아서 그냥 4절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실 때 한번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 다 이게 프로젝트로 띄우지는 않았지만 한번 눈으로 쓱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입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쭉 보시면 첫째 발견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뭐 문짝을 달았네, 성벽을 중수했네, 그 남은 뭐가 어쨌다 어쨌다, 도대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느헤미야 3장을 우리 작년에도 통독하셨으니까 읽으신 기억 나실 겁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을 왜 성경에 넣었을까? 이거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왜 넣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처음 읽을 때 참 싫었어요.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되지? 예전에 성벽을 건축할 때 이렇게 했으면 됐지. 이걸 내가 알 이유가 있을까? 이걸 왜 넣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실 때 한 가지,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됐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2018년도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쓰여진 그 모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단 한 구절도, 단 한 단어도 그냥 쓰여진 게 없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뭔가 교훈을 주시고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기록됐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보실 때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기록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기록하셨을까? 느헤미야는 한 가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 주의 역사. 자, 여러분, 본문 말씀 보시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과연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 그러면 교회 옵니다. 교회 오셔서 전도하시고 제자 훈련 공부하시고 부엌에서 봉사하시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절기 행사가 있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보시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면 이제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분명히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단 하나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어서 내가 손대는 것이 있다면,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가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면요, 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티라는 접속사가 쓰였는데 이것은요,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단 일의 예외도 없는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청소를 하시던, 설거지를 하시던,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시던, 공부를 하시던, 사업을 하시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다는 말씀.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 하는 일은,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은 단 하나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내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도 이 시간에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올려드리려면, 그분께 영광을 올리려면, 그분께 주께 하듯 이 예수 이름으로 일을 행한다면 내 삶은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의 베스트로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오늘 나왔지 않았지만 3장 26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보시면요, 자 27절 처음은, 27절의 처음은 그 다음은, 28절의 처음, 29절의 처음도 그 다음은, 30절도 그 다음은, 31절도 그 다음은, 계속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렇게 이어져요.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이게 몇 번 나올까? 29번 이상 나옵니다. 느헤미야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그 다음입니다. 이게 왜 나왔을까? 이 그 다음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봤을 때 영어 성경 보시면 next라고 나오거든요. next, next. 그러니까 next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일이 진척되고 이 일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일을 하고, 마치 그렇게 생각하기 참 쉬운 단어입니다. 근데요, 다시 히브리 말 뜻을 다시 보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 알이란 뜻인데 이게 굉장히 넓은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뭐뭐함과 뭐뭐 위에, 뭐뭐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다 뜻이 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라는 말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허락하셔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내 옆에서 그 일을 같이 해주었었고, 내 옆에서 일을 또 감당하고 있고, 내 앞에서 손을 들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며, 내 뒤에서 또 서포트해주고 있는 사실, 바로 그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일하고 있는 사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입니까? 다 통하는 겁니다. 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사역자로서, 직분자로서, 교역자로서 갖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한 원리로 일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일해 보시겠습니까? 첫째, 협동의 원리입니다. 협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사람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사람 이름 한번 세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세봤는데 학자들하고 얘기가 좀 틀려요, 저하고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최소한 각 개인은. 직업도 한번 구분시켜봤어요. 직업은 몇 개일까? 15개 이상이 넘습니다. 넘어요. 우리 교인분들 제가 직업을 다시 분리해보니까 15개가 넘습니다. 참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계세요. 여기 참 많은 직업이 소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누가 기록하는 것입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단 한 명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왜 안 나왔습니까? 왜 자신의 이름을 뺐을까요?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이 일은 추진되지도 않았었고 사람들이 힘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이 3장에서 자신이 한 일은 싹 뺐어요. 왜 뺐습니까? 이 모든 일은 여기 있는 당신들이 다 하신 것이요. 협동입니다. 절대 절대 나 혼자서 하지 않았다는 것. 이 모든 일은 주의 사역은 공동체사는 서로가 서로를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 말씀 한번 4장에 있는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수고함으로 상을 얻습니다. 10절 말씀이요. 자, 어떻게 상을 얻습니까? 그들이 넘어지면 그 하나가 뭐해요? 동물을 다시 붙들어서 일으켜 세웁니다. 만약에 내가 넘어졌는데 옆에서 일으켜 세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화가 됩니다. 손해가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함께 눕습니다. 혼자 누우면 추워서 몸을 웅크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누우면요, 몸의 온도가 전달되기 때문에 따뜻할 수밖에 없어요. 자, 12절 말씀 보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다.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둘이서 연합해서 힘을 합치면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참으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저거 무엇입니까? 세겹줄.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세겹줄 기도운동도 있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보다 세 명에서 하는 것이, 줄을 이루어 차는 것이 한 줄 끊어집니다. 두 줄은 끊기 힘듭니다. 세 줄은 안 끊어집니다.
웬만해서는 정말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해서 서로 기도하고 세 명에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동체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여러분 실험해 보십시오. 세 분이서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급한 일 있습니까? 해야 할 일 있습니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 놓으시고 열심으로 간구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것,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 그렇다면 느헤미야 3장에 있어서 그럼 리더는 필요 없습니까? 리더는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있고요, 위인전이 있습니다. 자, 위인전은 무슨 말입니까? 단 한 명의 그 위 일생 일대기를 그린 책입니다. 좋은 거, 잘한 거, 약간의 실수도 미화시키고 큰 업적을 얘기하고 그 성공 스토리. 그래서 이 사람은 훌륭하다. 그겁니다. 그게 위인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악한 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게 위인전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도요 여러분들과 저의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공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신앙의 선배들이 잘한 것만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어찌 보면 하나님 이 얘기는 좀 성경에서 빼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얘기, 실수해서 내가 듣기조차 민망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고스란히 성경에서 그대로 고발되어 있거든요. 적나라하게. 왜 그렇습니까? 그럼 성경 말씀은 그들 탓하는 겁니까? 포인팅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과 저와 똑같이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실수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블레임하지 않으시고 탓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일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 같이 일하는 것. 리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리더는 어떻습니까? 저는요 표지판 생각합니다. 표지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밴쿠버에서 코키트람을 가야 된다. 그럼 표지판이 보입니다. 어느 길로 이렇게 몇 킬로 남았다. 여기서 랭넬 갑니다. 그럼 표지판 보고 찾아갑니다. 여기서 랭리까지 이렇게 몇 킬로 남았다. 저는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의 리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과 저의 리더 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요, 나의 구세주이시고요, 그분이 나의 앞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먼저 가주셔서 나에게 오라고 손짓 다여주십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그 가장 귀중한 것은 순종 하나입니다. 그분 가신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인지, 그분이 오라고 할 때 그때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 선택의 자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몫이고요, 그 순종함으로 이루시고 나의 목자 되어주시는 분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의 리더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 교회 부서에서 각 일에서 리더의 자리를 겸하고 계시는 분들은 무엇입니까? 표지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예수를 보여주는 역할, 바로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은 맡은 회장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의 성패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열매를 맺어주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할 일은 올 한 해는 바로 그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 그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협동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2절부터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사람들을 한번 카테고리화해서 묶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자, 다스리는 자, 아들들, 딸들, 거기 거민들, 누구의 아들, 참 다양합니다. 11절부터 15절 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 3장을 다 보시면요, 더 많은 직업과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 틀립니다. 각양각색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틀립니다. 여기에는 나이가 많고 적음도 없습니다. 내 일에 있어서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주의를 동참하는 자들은요, 한마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동참합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느헤미야 3장 12절 15절의 말씀인데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밴쿠버 하는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앞에서 한 마음으로 나이가 많고 적음 없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공동체 신앙으로 다가가고 계신 중이십니까? 아니면 열이되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누구는 누구에 의해서 나이가 많아서 일을 안 한다, 못 한다, 은퇴다, 현역이다, 시무다, 맡은 직분자다,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따라가는 것이 맞다. 주 앞에서 은퇴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계수하실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는 숨을 쉽니다. 입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분 앞에, 백보자의 심판 앞에 드디어 도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아들 수고했어, 잘했어. 그런데 너 66세 때 뭐 했지? 딸, 내가 너의 수고를 알아. 그런데 67세 때 뭐 했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한 법 때문에 그냥 다 안 했는데요,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들려요. 아들, 딸,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허락했는데 교회에서 정한 법 때문에 65세 이상 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복을 준다, 그런 말씀 준 적 있니? 저한테 그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은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갈렙은요, 80세 때 헤브론 산지에 도전합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신앙의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뺍니까? 그런데요, 여기 성경 말씀 보시면요,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입니다. 틀어주시고요. 자,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다 참석하신 줄 알았죠. 근데 누가 있습니까? 누구, 어느 사람들입니까? 예, 드고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그 공사를 분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저기 못했다고 써 있습니까? 어? 안 했어요. 저건 의지동사입니다. 문법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빠진 거예요. 찾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요한 3서입니까? 요한 3서를 보시면 그 말씀 나와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저는 구약에도 나오고요, 신약에도 그 삶이 소개가 되는데 참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으뜸이 되기를 좋아해요.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 해요. 그저 내가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냥 내 말 한마디면 다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내가 가장 센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위에서 누가 뭘 말하는 걸 절대로 용납하기 싫어요. 무슨 안 되는 일 있으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힘써 줄게, 도와줄게, 기다려봐. 한번 힘써 보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꼭 있어요. 항상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없으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성이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굳이 이 3장 5절 말씀을 집어넣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잘난 척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무슨 일이 그러냐고, 예산을 줬는데 실패했냐고, 그렇게밖에 일처리를 못하겠냐고 손가락질하고 결과에 불만족스럽고. 그럼 이 사람들 때문에 일이 그쳐집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 3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때 늘 100% 찬송 나옵니까? 전 아닌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 마음속에 양보함과 그 순종함은 하나님께서 이미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나가고 이루어내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사와 소명에 올립니다. 은사와 소명. 자, 여러분 은사는 너무너무 잘 아세요. 제가 작년입니까? 은사 발견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 모인 재직들 한 분 한 분이요, 그 은사들이 참 많으세요. 세 개, 네 개 겹치시는 분은 점수가 같이 나오면 막 다섯 개 되신 분들도 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힙니까? 안 돼요. 썩히시면 안 돼요. 가끔 보시면요, 은사가 내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여기 조목사가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검사 용지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해보십시오. 그러면 발견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 솔직하게 대답했다면.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요 한번 뛰어보십시오. 써보십시오. 여러분 이 은사 관리를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교회가 몸되었다, 몸된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몸을 보십시오. 어깨가 있고요, 팔이 있고요, 손가락이 있습니다. 발이 있고 발가락이 있습니다. 배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허리가 있어요. 각각의 역할은 다 있습니다. 예. 발은, 발과 발가락과 다리는 걷는 데 치중합니다. 손으로 해보려고 그러십시오. 한두 번은 되겠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손이 하는 역할을 발이 하려고 그러십시오. 안 돼요. 그 은사는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가지고 같이 뛰고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내는 것이, 그것이 은사입니다. 몸 안에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장기들이 있어요. 위가 있고 폐가 있고 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지금도 정상적으로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몸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 은사의 원리입니다. 위는 위대로, 손은 손대로, 어깨는 어깨대로, 장은 장대로, 각각의 은사를 발휘해야 그 몸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머리는 누굽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교회 몸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 몸 장기가 허락받고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움직일 때, 분명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소명입니다. 여러분 소명 그러면 부르심이거든요. 그럼 누구 생각해요? 목사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목사 한수 인터뷰 받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여기 왜 왔어요? 신학교? 쭈뼛쭈뼛거리면서 어린 마음에 대학 시험 점수가 모자라서요, 엄마가 보내서요, 해먹을 게 없어서요, 이거 해보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참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만 소명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 다 부르심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십시오. 각각 다 창세 전부터 미쁘시고 선하신 그 뜻을 따라 다 각각 부르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함을 아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직분자들은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주의 뜻이 되지?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사역의 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 나오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하도록 일을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뭘 합니까? 건축해요. 뭘 건축합니까? 양문이에요. 이 양문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나아갈 때 문을 통과하는데 바로 그 문이 양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양이 나의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왕이에요? 왕이 양문을 통과해요? 귀족이 그 양문을 통과합니까? 정치가가 그 양문을 통과해서 짓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일입니다.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하고. 근데 그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았어요. 기갑이 5천이 넘었어요. 그걸 보고 사울의 부하들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길갈 지마까지 막 도망가 버려요. 근데 그 순간에 기다리던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래. 그러니까 7일, 일주일을 기다려도 안 왔어요. 안 오니까 급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을 다스리려고? 더 독려하려고? 더 도망가지 못하게? 내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사무엘 그때 도착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대노합니다. 당신 사울왕,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그 왕조를 세우려고 하셨는데 지금 당신이 그 명하신 것을 어겼고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 취소하셨다. 취소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실 것이다. 적용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일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졌었고 그렇게 설교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다르기까지 해버린다면, 허락하신 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그 대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참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날은 찬양대나 해볼까? 어느 날은 찬양팀이나 해볼까? 어느 날은 교사나 해볼까? 여기저기 여행하시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일에 있어서는요 부르심을 받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즐겁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주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위로와 격려입니다. 위로와 격려. 여기 보시면요 한번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교회를 할 때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어렵다고 말씀하십니까? 뭐 때문에 이게 일이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입니다. 일을 했는데 위로받지 못해요. 격려받지 못해요.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선입니다. 비판입니다. 포인팅, 손가락질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뒤에서 입으로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듣는 사람 어떻겠습니까? 그 교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를 어떻게 감당하셔야 되겠습니까? 야, 저 집사님 지금 또 일하고 계시네. 다가가셔서 여러분 한번 손은 내미신 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권사님 또 나오셔서 또 일하고 계시네. 여러분 다가가셔서요 밥 한 끼 사시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사역자들, 교육자들, 직분자들 다 삽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돕습니까?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삭대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를 중수하였고 중수했다는 말은 고쳐서 견고하게 만들었다, 견고하게 더 고쳐냈다 이런 말입니다. 성벽을 쌓아가면서 견고하게 다 만드는데 이상하게 삽배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은 한 가지 표현이 더 들어갔어요. 뭡니까? 힘써 중수했다. 힘써서 중수했다. 자, 이 힘썼다는 말을 찾아봤어요. 왜 들어갔을까? 이 형용사가 찾아보니까 바라 예. 그 뜻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불태우는,
열정적인. 여러분, 우리가 누가 하는 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이 정도 하면 아이 됐지 뭐, 가자, 그것만도 감사한데 성경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일을 도와주시려면 어떻게 도와주셔야 돼요? 왜 대답 안 하십니까? 힘써서 열정적으로 아주 불태움같이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더러운 말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밖에서 들은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나가는 것이 더 더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손을 통해서 여러분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더 위로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참 귀한 사역의 원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씁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다음 다시 한번 말씀 또 보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자, 같이 씁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15장 말씀 또 보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15장 7절 말씀 또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의미가 있죠. 서로 우리가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돌봅니다. 서로 힘을 줍니다. 서로 받습니다. 이게 위로와 격려입니다. 신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한 사람, 저는 누구를 모래도 다 똑같지만 제 눈에는 사도 바울이 참 크게 일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 3분의 2를 쥐었고요, 다 만들 썼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참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참 많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맨 처음에 위기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다메섹 도상에 가는데 다메섹에 왜 갔습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정신없는 것들을 내가 잡아서 죽이겠다. 그리고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변화됐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아, 나는 이제 예수 믿어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같이 예수 믿어요.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하니까 여태까지 나를 잡아주던 그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 말 믿지 못하죠. 못 믿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귀를 감아듣지 않아요. 그때 단 한 사람 그 옆에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위로해야 될, 격려해야 될 바나바입니다. 저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쩌면 더 많은 일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이다. 왜? 처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위로와 격려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여러분, 나훔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그 나훔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실 때 그 위로와 격려는 어떤 뜻입니까? 말하는 거예요. 말로 그쳐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힘내겠지? 이렇게 격려했으니까 힘을 내서 일을 하겠지? 히브리 말은요, 더 구체적입니다. 말을 통해서, 그래서 새롭게 바로 그 자리에서 삶의 용기를 얻고 일어서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에너지, 그 힘까지 구체적으로 포함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치는 거 아닙니다. 뭔가 내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뭔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4장 지금 23절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10의 1조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씁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자, 레위기에도 11조가 나와요. 신명기도 11조가 나와요. 레위기와 출애굽기에서 11조는 무슨 뜻입니까? 너의 11조를 띄어서 성전에 갖다 놓아라. 끝.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신명기는요, 왜 레위기가 출애굽기가 얘기한 11조를 왜 갖다 놓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자, 그 설명한 이유가 뭡니까? 11조의 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까지 십일조가 내가 10분의 1 뛰어내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다,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다, 그 수단 아니었습니까? 그 방법 아니었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 십일조.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신명기 말씀 보셔야 됩니다. 십일조가 뭔지 보셔야 됩니다. 자, 11조 23절 말씀 보시면 중요한 동사가 두 개입니다. 두 가지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먹으며. 먹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왜 자꾸 교회에서 먹이냐? 왜 자꾸 교회에서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하냐? 힘들다! 나는 못하겠다! 다시 11조 보셔야 됩니다. 먹이는 겁니다. 이게 주의 일입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이게 격려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몸에 힘이 드시고 시간이 안 되신다면 다른 사람을 격려해서 기도로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사역자와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일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다가가셔야 합니다. 누구는 일을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뒤에서 욕하고, 아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배우고 경외가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먹습니까? 왜 매워서 먹습니까? 왜 꼭 뛰어서 먹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먹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28절 말씀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 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대상이 누굽니까? 분깃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또 성읍에 거류하는 손님들이에요. 외국 사람들. 그리고 고아들, 과부들. 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합니까? 11조 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하는 겁니다. 힘써서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에 참된 예수를 몸된 머리로 섬기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비합리적입니까? 비본질적인 것입니까? 아니죠. 아직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다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대접합니까? 왜? 왜 대접해야 마땅합니까? 왜 십일조를 써야 마땅합니까? 바로 나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에서 비할 바 없는 가장 큰 대접 받았습니다. 가장 귀한 밥을 샀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인생 가운데 험한 길에 있을 때, 정말로 암울할 때, 암담할 때 주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내 옆에서 끝까지 중보해 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그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는지 주님은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지금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끌고 가십니다. 저 천상 갈 때까지. 그분께 그런 구원의 영생의 선물까지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남을 대접하는 것이 어찌 그리 마땅할까요? 그런 삶을 받은 사람이면 마땅히 또한 대접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협동의 원리로, 자, 은사와 소명의 원리로, 그리고 우리 같이 하는 그 11조의 원리로, 위로와 격려의 원리로 올 한 해 우리 그렇게 한번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